교회 평화누리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 환영합니다. 우리 서로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예, 이제 봄이 무르익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낮에는 막 여름이 막 느껴져요. 벌써 봄인 듯 싶은데 벌써 여름이 느껴지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인데요. 우리 천승교회에서 꽃 피고 이렇게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 천승교회도 이 외부 단장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 정성을 모으고 있다는 이런 광고도 아까 해드렸는데요. 외적인 단장과 더불어 우리 내적인 우리 천승교회도 천일성전의 봉헌과 더불어 우리 천승교회가 천원궁 이름을 주신 그 교회답게 내적인 정화정성, 외적인 정화정성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. 외적인 깨끗한 환경과 함께 내적으로도 정리해야 될 거, 청소해야 될 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 김석진 대교구장님 가정을 중심하고 목회자들과 식구님들이 하나 돼서 정화정성 드리고 있는데요. 그 정화정성 하나하나는 우리 대교구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님들 같이 이렇게 정말로 같이 힘을 써주셔서 5월 5일 천일성전의 그 봉헌의 그날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도 정말 역할했다, 책임했다라는 그러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천승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두 함께 우리 식구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